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응코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저희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축구에 저는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축구 우리 한국 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메고 열심히 뛴 손흥민 군의 그 활약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열심으로 뛴 그 손흥민 군, 그래서 금메달을 딴 그 친구한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손흥민 군이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었나, 오늘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랑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축구를 굉장히 잘 하시고 또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신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나무가 자라려면 뿌리를 내리는데 5년에서 6년을 걸린답니다. 그래서 5년에서 6년 뿌리를 깊이 박고 나면은, 튼튼하게 뿌리가 박히면 그 다음에 지상으로 이 대나무가 자라는데, 매년마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정말 아주 쭉쭉 자란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대나무처럼 이 자기 아들을 그냥 축구를 조금 잘한다 해서 시합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 5년에서 6년간 그 긴 기간을 기본기만 가르쳤답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그 5년에 6년간 매일 기본기만 가르쳤더니 어느 날인가 시합에 나가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그 손흥민 군의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전서 39권 또 신약전서 27권, 이 바이블의 총 66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그 기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66권 바이블에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참된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손흥민 선수를 볼 때, 이란전에서 이란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패하고 그 땅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우는 그 젊은 애들한테 손흥민 군이 가서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한 말이, 너희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또 앞으로도 이길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그 화면이 뉴스를 타고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군의 그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참된 사랑이란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일편단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번 품은 마음은 추워도 변함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 추구함에 있어서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고생도 고난도 무릅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인간을 가장 참다운 삶으로 인도해가는 원동력,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인간 존재의 동력이기에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참으며 또 믿고 바라며 견딘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 개념이기 이전에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짓는 근원적인 동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 삶의 관계들을 바로 유지해 나갈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성도라 하여금 사랑을 그 삶 속에서 발휘하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 즉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자세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껍데기뿐인 성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우리를 분명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토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인간은 비로소 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거듭난 생애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 사랑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충실한 사랑의 힘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역사를 일구어 나갑니다. 비록 예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으나 이제는 분명한 삶의 지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편단심으로 오직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한 생애의 목적 의식 속에서 올바른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사람의 삶을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또 믿고 바라게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생애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사랑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동력으로 발휘됩니다. 즉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배하는 악한 세력과의 선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건설하는 주체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순되고 어그러진 역사를 극복하게 합니다. 인간의 외적인 삶의 조건이 진보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이상하게도 역사의 내용은 더 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고 부패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가는 원동력인 사랑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그러진 역사의 모순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 극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 사랑의 싸움으로 온몸을 사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의 세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소박한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모순은 극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또 역사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점점 더 완성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은 이 분유한 세상을 바로 만드는 위대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목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하며 나아가서는 완성된 그 나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름지기 사랑의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실증하는 자들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었음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사랑이 부족한 많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의 향내를 내뿜는 저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인해서 극복되고 어려움도 극복되고 소외된 사람들도 극복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사랑의 향내를 내뿜는 한 송이 사랑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